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숫자로 얘기하고 싶다고. 아, 요즘 사람들이 새 집을 원해요. 그래서 새 집이 비싸요. 아니, 근데 새 집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 10년 전에도 다 새 집 원했어요. 나는 헌집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매일 신문에서 신고가, 매일 신문에서 5% 8% 올랐다고 하고, 팩트는 한 번도 구분하지 못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당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갖고 말하고자.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집 없으시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시잖아요. 가오르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항상 변곡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3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135번째, 지난 시간 134번째가 이상우 위원의 예. 부동산 편이었죠. 예. 역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조회수도 많았고. 조회수보다 댓글이 더 많은 것 같더라. 댓글이. 한번 조회수보다 댓글 수가 더 많은. 한번 보고 댓글은 세 개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었다. 안 본 분은 있어도 보고 댓글 안 분은 댓글 안 단 분은 없는. 한 2천 건 가까이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농담한 겁니다. 네. 많이들 보시고 진짜 많은 네? 논쟁을 하셨죠. 네. 저희가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채널은 아닌데 희한하게 부동산만 하면 하여튼 논란에. 연속입니다. 네. 아,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우 위원만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뷰가 좀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저희가 모시겠다 약속을 했고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이분과 대척점에 있으셨죠.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방송 보셨습니까 혹시? 아, 제가 다는 못 보고요. 네. 중요 장면을 몇 개 봤습니다. 다 봤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주요 장면 중에 생각나는 말씀하시죠. 주요 그러니까 네. 전쟁 영화도 아니고. 보통 저는 다 보시고 나서 저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정말로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못 봤어요. 네. 근데 요즘 좀 민감하고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아 내가 좀 봐야겠다.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막 풀로 길더라고요. 한 시간 10분.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이상호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요. 같이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떠나서 팩트체크를 좀 몇 가지 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들어오시는데 아이고. 아,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뭐냐면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들이 아니다. 시장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시장의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30대가 주택 매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상호 대표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부모의 네, 돈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계약만 써주면 사실은 이자만 내면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수긍이 가시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연령 세대들 특히 5, 60대는요. 재산이 가장 많은 건 팩트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재산이 가장 많냐면요. 부동산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유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돈을 물려주는지 저는 퀘스천이고요. 또 하나 뭐냐 질문 사항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돈을 못 주니까 집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여. 근데 증여는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아빠 집이 아들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물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실제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면 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왜 30대가 집을 하기 시작하느냐.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 개개인별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희가 모르는데 사실은 30대가 집을 사기 많이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30대가 지금 최근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요? 네. 대출 잘 안 되지 않아요? 보시면요. 최근 2년간 이 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액이에요.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30대의 대출이
무려 2년 동안 106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게 브라운 색깔이 30대군요. 그렇죠. 놀랄만하죠. 최근 2년간 대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냐. 왜냐하면 30대는 한 번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산 적이 없어요. 증가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저게 총액 중에 30대가 저만큼 비해? 증가한 금액입니다. 30대가 최근 2년간 받은 금액을 숫자 대신 그래프로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요 어제 장혜원 의원,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실에 전화해서 직접 받은 자료예요. 금등감독원. 제가 굉장히 간청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장혜원 의원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보시기에 30대가 대출이 확연히 증가했죠. 또 하나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30대가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2년간 급증했다는 건 이건 잔액 기준인데요. 이건 뭐냐면 30대가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최근에 대부분의 수요자들 특히 9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의 수요자들은 30대가 많은데 30대가 맞벌이 부부든 직장에 다니는 분들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그런 그 집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집들이 가격 상승세가 커져요. 근데 대부분 30대가 증가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30대가 부모로부터의 부의 이전이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서 샀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재밌는데요 올해 들어서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을 그려드린 건데요 딱 구분이 됩니다. 쉽게 여러분 싼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요 비싼 아파트는 다 떨어졌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비싼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서초구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요. 그거 30억이었잖아요 2018년도 여름에. 네. 그런 게 30억 안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에 마용성 무더기 신고가라는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6월에 신고가를 조회해 봤더니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 명칭을 얘기 드릴게요. 사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팩트니까.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2차가 마레프 예, 신고가 됐는데요. 2020년 6월 11일 날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0평이죠? 네. 이게 신고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고가의 뜻이 뭐냐면 올해 들어서 신고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는 16억 5천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그거 대비해서는 떨어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통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호수도 봐야 되고 그 향이 어디냐. 에?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정도 16억에 5천이라는 게 뭔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고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고가는 역대 최고가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심리를 지금 움직이고 혹시 있어요. 혹시 1층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닙니다. 15층입니다. 15층. 15층이에요? 네. 집 사셨어요? 왜 갑자기 또? 아니 나는 사회자로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20년 동안 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지금.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2020년 들어가서 주택 가격이 변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고가 아파트는 빠졌고 9억 이하 특히 6억,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30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게 자기 전세 살고 있는 전세 대출이든 갭 투자건 어쨌든 그리고 신용 대출이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그 지표의 오류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요 여기 보시죠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자료를 엄청 갖고 왔어요. 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숫자로 얘기하고 싶다고. 단순하게 아 요즘 사람들이 새 집을 원해요. 그래서 새 집이 비싸요. 왜 웃어 왜? 아니 너무 적용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근데 새 집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새 집은 언제 나빴습니까? 지금만 왜 좋아요? 아 항상 좋긴 좋았죠. 예. 이거 보세요. 최근 1년간 서울에서 건축 연도와 최근 거래 건수 현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어때 보세요? 최근에 거래된 것으로 거래가 안 되죠? 이게 최근에 지은 게 맨 오른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거래된 물량들을 건축 연도로 구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놨더니 거래량 그 말이죠. 네, 거래량별로 대략
그래프 하나가 10년 1, 아 그래프 아니, 하나가 1년, 1년 주기죠. 네. 그러면 대개 한 12, 3년 차나 15, 6년 차가 많이 거래되고 저쪽 보면 한 20년 넘는 게 제일 많이 거래되는 저 높은 게 하나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정확히는 네. 30년 된 게 가장 네. 많이 뚝 쓰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재건축 연안이 예. 들어오니까 예. 한번 먹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뭔가 움직임이 일어난 게 20년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움직임이 일어나죠. 근데 왜 새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될까요? 너무 좋아서 매물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는 뭐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면 세금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 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기 보유 주택 세제도 못 받고요. 네. 거주에 대한 양도세가 크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예, 그 매물이 당연히.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물이 없고 그 다시 살 사람은 조금 있으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시장의 변화를 볼 때 새 집을 원한다. 아니 10년 전, 20년 전 다 새 집 원했어요. 그때는 뭐 나는 헌집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할 땐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아,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을 상대로 해서 변화를 얘기해야지. 그렇죠. 비지표 간혹 거리되는 그걸 가지고 폭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새 집 아파트가 오르는 건 결국엔 매물은 없는데 일부 그렇게 막 새 집이 좋다 새 집이 좋더라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사오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 부분에서요. 네. 새 집을 팔았을 때는 단기 매매가 되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아서 매물이 없었던 건 최근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조건도 역시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새 아파트가 네. 많아졌어요. 2016년부터 강남의 재건축이 본격화 진행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보시면 가격도 안 올랐고 규제도 많았고 일단 그래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네. 2016년부터 강남 아파트의 멸실주택이 급증하면서 요즘에 강남에 돌아보시면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해요. 아, 사실은 네. 새 아파트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는 거죠. 과거하고 다른 점이 이 지점입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거래가 총 100건이 있는데 지금은 그 새 아파트가 차지하는 거래가 아니라 만약 강남에 100채가 있다. 근데 새 아파트가 예전엔 두 채밖에 없었는데 지금 10채예요. 네. 그러니까 이 10채는 사실 구조적으로 거래가 되기 힘든 아파트란 얘기죠. 이게 과거하고 이전님 질문하신 것처럼 과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과거에도 새 아파트는 거래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었는데 과거에는 새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는 예, 거예요. 그랬겠죠. 지금은 많아졌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과거하고의 변화입니다. 아. 새 집을 좋아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예. 대신 새 아파트의 총량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새 아파트의 거래량만으로 보면 네. 과거와 요즘을 보면 네. 요즘의 새 아파트 거래량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 않았겠어요?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새 아파트 자체가 없었으니까 새 아파트는 100채 중에 1년에 한 채도 잘 거래 안 돼. 그건 새 아파트 특성이야. 그걸 이해한다면 네. 10년 전에도 새 아파트는 100채 중에 한 채만 정도만 거래됐을 거고 요즘도 100채 중에 한 채만 거래될 텐데 요즘은 새 아파트가 많아졌으니 거래량 자체는 과거보다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의문인데 아니죠. 아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광수 위원님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정 프로가 설명할 수 있는 걸 내가 처음이었다. 전체 강남에 모든 주택이 한 만 채가 있는데 그중에 새 아파트 비중이 예전에는 한 20%였다가 지금 30%가 됐어요. 그럼 전체 거래량은 새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비중. 아니요. 이광수 의원님 말씀은 제가 왜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게 네. 강남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줄었습니다라는 건 오케이. 그건 이해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새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네. 그 미루어 볼 때 그 새 아파트의 비중이 10%에서 20%로 늘었어도 새 아파트의 거래가 두 배로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새 아파트의 거래 조건과 지금 현재 새 아파트의 거래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규제로. 양도세율도 많이 그렇죠. 규제 때문에 그때는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거래 조건이 다
다르긴 달라도 지금처럼 완벽하게 다르진 않을 거거든. 이 프로가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쫓는 게 아니라 그런 답을 해 주십사. 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네. 되니까 하는 네.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광수 네. 의원께 답변을 요구할 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네, 그런 질문은 네.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새 아파트를 원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명확하게 새 아파트를 안 파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장기거주 특별공제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이 사실은 생기니까 집에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이건 너무나 극명해요. 매물 자체가 매물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항상 새 아파트의 거래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다는 거는 정말 사고 싶은 사람이 나왔을 때 비싸게 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기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 뵈면은 네. 아 2년이나 3년 오세요. 네. 그때 매물 좀 증가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세제 이렇게 혜택 준 분들이 매물 내놓으니까 이제 그거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9억 원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9억 원 이하나 6억 이하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가정해보죠. 세상에 두 채만 있을 때요. 어? 우리 서울에 두 채만 있을 때. 서울에 집이 두 채만 있을 네. 때. 20억과 6억짜리 집이었습니다. 네. 하나는 18억이 됐고 밑에 보시면 6억 3천으로 올랐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건 시장이 오른 겁니까? 빠진 겁니까? 빠진 거죠. 그런데 위에 거는 -10% 됐죠. 네. 그리고 이건 5% 올랐죠. 예. 이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써요. 예. 그럼 5% 빠진 걸로 나오죠. 예. 중요한 건 근데 가격이 작은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더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채수가 늘어나는데 작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할수록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오르죠. 합산 등락률은 그렇죠. 단순 합산 등락률은 예. 근데 가중에서 등락률은 이건 빠지는 겁니다. 왜? 비싼 게 빠졌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10% 빠졌는데 코스닥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면 갑자기 주식시장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의 변화는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저가 아파트들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다 오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난리 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등락률로 보면 올랐다고 통계가 나올 텐데 당연하죠. 그거는 오른 아파트 숫자가 많을 뿐이지 네. 아파트 시가총액 자체는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가 오를수록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산해서 보면 마치 오른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그걸 가중평균을 해서 네. 등락률을 굳이 구해서 네.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오르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저가 아파트가 훨씬 더 큰 상승률을 오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아 근데 선생님 맞아요. 말씀이 네. 맞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다 오른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괜히 30대만 속아서 집 사니까 대출 일으켜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만 보세요. 30대가 산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그래프는 법인의 매수와 매도 주체에 관한 네, 부분입니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됐던. 네. 한쪽은 개인이 법인한테 매도하는 거고요. 한쪽은 법인이 개인한테 매도하는 경우예요. 둘 다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법인이 개인한테 매도하는 비중이에요. 네. 네. 과거에 법인이었던 사람들은 최근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인 만든 사람들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파란색 그래프는 개인이 법인한테 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이 사는 건 이건 최근에 유행이고 그렇죠. 세제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법인을 갖고 등록되고 이 시장을 잘 봐왔다? 어쨌든 투자를 잘했다는 사람은 시장에 아웃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건 혹시 그냥 시행사들이 파는 분양물량의 그래프는 아닙니까? 다 뺀 겁니다. 그러면 정말 법인이 몇 채 샀다가 파는 물량들이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장에서 이런 지표 보여주고 시장 오릅니다라고 해놓고 법인은 팔고 30대가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기죠.
30대가 사는 건 굉장히 우리가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30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핵심 주체예요. 향후 우리나라 소비를 이끌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이런 얘기하면 30대가 저한테 욕할 수도 있겠죠. 30대가 열심히 욕해서 사실 그 돈으로 사실 건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이게 사실 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왜곡해서 30대를 마음을 급한 마음으로 해갖고 전세담보 대출받게 하고 주택담보 대출받게 하고 신용대출받게 하고 심지어 그것도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게 한다? 최근에 보금자리 주택 대출을요, 잘 보세요 이거. 빨간 그래프가 급증하고 있죠. 보금자리 론 잔액 현황입니다. 보금자리 론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주체는요, 일단은 개인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어야 하고, 맞벌인 경우에 1억 원 정도, 8,500만 원,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돼요. 대상주택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급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어요. 매일 신문에서 신고가, 매일 신문에서 5% 8% 올랐다고 하고, 팩트는 한 번도 구분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맨날 신문 내용 보고 어디 경제신문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당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갖고 말하고자고요. 그래야 주체들이, 그래야 시장에 버블이 안 생기고, 그래야 이렇게 스무드하게 움직이고 연착륙하고 변할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사를 하다가 훅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게 순서가 있는데 뭐 순서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 위원님 말씀을 보면 30대들이 사고 있는 건 부의 이전이 아닌, 그러니까 초조함의 결과, 초조함에 막 대출받아서 사고 있는 거고, 레버리지다 이거지, 레버리지. 그리고 그렇죠.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9억 이하 주택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지, 전체 아파트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미 고가 주택들은 다 고점 대비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언론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강남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실거래가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오늘요? 네. 대략 80건 중에서 실거래가가 31건이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네. 최근 6월 달에 있었던 80건 거래 중에 강남입니까? 네, 네. 강남 이 주요 지역에. 네. 이게 신고가 이미 됐어요? 네. 6월에 거래했는데 6월에 신고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40건 정도가 오히려 낮은 가격이에요. 신고가는 네. 아니다. 예. 네. 그러면 최고가가 신고된 중에 한 30건 정도 중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게 10건입니다. 거래 안 되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갑자기 거래돼서 1년 전 가격 대비 신고가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냥 뭐 그렇지. 그 중에서 무려 5건은요, 5년간 거래가 없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가 오른 거래된 그 아파트 단지가 5년간 또 5년간 거래가 없었다. 아까 그 신고된 걸 봐서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걸 조사해 봤더니 이 평수 그 아파트 고평수는 1년간 거래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신고가라고 해서. 네. 그게 뭐 깜짝 놀랄 일이냐. 네. 아파트가 인플레만큼 조금씩 오른다고 쳐도 1년 전 거래보다는 당연히 높게 거래되지.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그 뭐냐면 최근에 거래되는 게 거래 안 됐던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해요. 마치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1년 동안 거래 안 돼서 가격이 싼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아파트들이 거래되면서 마치 신고가로 나오는 거죠. 충격적이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집 없으시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시잖아요. 다 오르는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당장 지금 대출받았는데 정부가 대출 안 해준다고 하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자, 그럼 거꾸로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의 랜드마크들 있잖아요. 그 제가 뭐 특정 아파트 저는 이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 대치 음마라든지 네. 선경 미도, 미도 선경 혹은 그 옆에 우성 혹은 도곡 렉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잖아요. 강남 쪽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안 오르고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 나와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빠진 걸로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제가 이렇게 종이 흔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거래가 신고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갑자기 정책이 나와서 막 급한 마음에 또 뭔가 고가에 거래될 수 있겠죠. 그건 좀 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신고가
1년 만에 거래 한 대도 안 되다가 거래된 걸로 신고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누가 더 조급합니까? 없는 사람이 조급하죠. 없는 사람이 그거를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야? 15억 이상은 대출 안 되고 9억 원 이상 힘든 거니까 그래 6억 원 이하라도 내가 대출 받아서 그래 어 여보 저기 어 우리 빨리 가서 사자.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아예 못 산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현상들이 항상 변곡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수요들이, 마음 급한 수요들이 시장에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거래된다. 그동안. 세 번째는 뭐냐면 법인이 팔기 시작한다.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게 그게 여러분 가격 뭐의 공통점인가요? 변곡점인데요. 그러니까 상승이 하락 반전할 때, 하락으로 반전할 때, 네. 흐름이 바뀔 때의 공통점이다. 여러분 가격은요 일방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의 흐름 자체가 일직선상으로 계속 빠지는 거는 드물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빠지다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복해요. 그죠? 그리고 또 빠지고 회복하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일직선상으로 오른 거 아닙니다. 2019년도 1분기에는요 음마아파트가 14억 5천에 15억에 거래돼요. 아이고 실거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양도했다 뭐 이랬는데 아닙니다. 실거래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찾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표를 보셔야 되니까. 네. 진짜 오늘 진짜 제대로 뭐 해보시러 진짜 많이 갖고 오셨네. 네. 뭐냐면 이게 과거에 빠질 때 그래프예요. 네. 자 여러분 오르죠, 그렇죠? 네. 난리 네. 났어요. 얼마까지 오른 거예요? 11억 5천. 와. 그러다 갑자기 2008년도에 이게 7억까지 빠집니다. 금융위기죠. 네. 그러면서 다시 반등하잖아요. 네. 이때 또 난리 난 거예요. 반등한다. 또 신고가. 신고가는 여긴데, 그렇죠? 1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또 샀어요. 마음 급한 사람들이. 또 빠지죠. 또 오르니까 또 오른데. 또 신고가네. 이 가격을 보십시오. 7, 8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오른 게 없어요. 제자리네요. 결국은. 네, 네. 2013년까지의 통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요. 오를 때만 거래량이 증가해요. 사람들이 오를 때만 집을 네.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신고가라고 급한 마음에 또 대출 받아서 사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거래량 상투라고 해요. 통상. 그래서 2013년 12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하우스포. 예. 네. 이때 다들 산 사람들이에요. 이때 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네.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저 얘기는 맞아요. 업계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건 투기적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올린다. 신고가는 실수요자가 만든다. 항상.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초소에서 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법인들은 팔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부 정책이 법인이 팔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법인의 양도세나 법인의 양도세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보유세를 올린다. 이런 건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고 제가 조사해봤더니요. 서울에 법인이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서울은? 네. 서울의 집값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서울의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분 하면 전 아파트예요. 전수조사고. 네. 전 아파트를 통해서 각 아파트별로 네. 주택임대 사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3%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최근에 급증했어요. 소유주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투기나 투자 수요자고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대가 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 비율이 많지 않고 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매물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막 18%, 15% 어떤 데는 막 20%대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20%가 주택임대사업자다. 네. 근데 한 아파트에 대략 한 40%나 50% 정도가 세입자라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세입자 주택은 꼭 다주택자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임대용으로 준 거고 네. 임대용으로 주려면 가능하면 오랫동안
임대용으로 주고 매년 5% 이하로만 올려라. 그 대신 다양한 혜택을 줄게. 그게 임대사업자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이 그 중에 꽤 있을 수 있고 그쵸. 제 생각엔 세놓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 내지는 그보다 약간 안 되는 비율 정도가 임대사업자라는 뜻인데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정책이 잘 먹힌 결과, 좋은 정책인지는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또 논란인 게 장기 보유 임대 계약을 맺잖아요. 4년이든 8년이든.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전하고 다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잠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정부가 주택 가격을 내리고 싶어.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확 뺏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 2018년도에 그 작년 한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정책을 맞다 아니다를 논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로 원한다면. 근데 주택을 그렇게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등록한 건데 네. 갑자기 안 주면 네. 그런 정책을 쓰려면 그런 정책을 쓰나 그냥 예를 들면 몰수를 하나 마찬가지 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그러느니 몰수를 하면 되는데 몰수는 이상하고 주던 혜택 주겠다고 한 혜택 뺏는 건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집값을 그럼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지금 보유세 높이는 것도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네. 보유세 한 50% 매기면 2년이면 집값을 다 토해내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당연히 매물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매물 나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보유세를 50% 올린다든가 주기로 약속한 혜택을 뺏는다든가 근데 이제 아니면 몰수한다든가 그게 좀 이제 그건 저울진 아닌가요? 극단적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임대 사업자를 작년에 했던 2018년도의 정책은 매물을 출해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택가격을 올리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는 그 정책 취지를 잘못 우리가 생각한 정책의 오류였습니다. 라고 하고 보완책을 내는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몰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이 보완은 언제나 어메드먼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고 세금 문제도 그래요. 세금 문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 주택 가격을 잡아야지만 경제의 정말 선순환 구조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전공법을 해야죠. 자꾸 그러니까 21번째냐 22번째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공법을 안 쓰고 지역을 하고 규제 지역을 넓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상호 대표 얘기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게 전 지역을 계속 하니까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시 대책을 처음 쓰니까 이쪽으로 풍선. 그러니까 이거 쓰고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처음에 규제당한 데부터 다시 오른다. 나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해석할 때 이게 시장의 참여자와 정부와 어쨌든 정책을 놓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지금 관계잖아요. 근데 둘 다 합의점은 있습니다. 뭐가 나오면 진짜 영향이 클 거다. 다 알아요. 알아요. 정부도 알죠.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건 실제로 집값이 빠지기 싫어서 하건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읽고. 안 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판을 흔들어야죠. 그건 이제 논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책을 뭐 맞다 그러다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고 네.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따 결론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지금 정책을 쓰든 정책도 중요한 이슈긴 한데 정책을 쓰든 안 쓰든 시장의 임계점까지 왔다. 그리고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정부의 정책 외에도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서영수 애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게 2018년도 무슨 대책이죠? 하도 많아서 2018년도 하반기에 9.19 뭐 대책이 나왔었죠? 9.13. 9.13 대책 약발이 맥혔죠? 네. 그때. 왜 맥혔습니까?
그때 한국은행 금리 올릴 때예요. 그렇습니다. 네? 2018년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긴축 정책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같이 나왔을 때 약발이 먹히는데 그 이후에 약발이 안 먹힌 거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어떤 그 기능 때문에 규제는 하는데 통화량은 계속 늘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 이 유동성이, 저는 그 일리가 있다. 아, 그 유동성 풀린 게 미국은 주식시장 간 거고, 한국은 주택시장 간 거란 말이에요. 크게 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책이라는 게 풍선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미시적인 규제책으로 대응하고, 유동성은 더 확대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집값이 바뀌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광수 의원도 지금 모멘텀이라며요. 이게 지금 꺾이고 있다, 이미. 그런데 보세요. 지금 글로벌 팬데믹 하에서 경기는 꺾였지만 통화량 엄청 늘잖아요. 네. 예? 재정도 풀고, 뭐, 우리도 거의 실효화한까지 금리를 낮췄는데, 그런데 왜 주택시장이 이미 정점을 짓고 무조건 빠질 거라고 얘기하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대했을 때 그게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그 돈이 투자로 이어져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돈만 써줬다고 해서 경기도 안 좋고 투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오릅니까? 그 투자라는 거 무슨 얘기죠? 뭐 부동산 사는 건 내가 뭐부터 자산을 사건. 아니죠. 그 투자가 되면은 자산 가격은 안 오른다니까요. 설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유동성은 풀렸는데 실물에 대한 투자를 안 하니까 자산을 사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단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돈을 푸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책 메커니즘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돈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과거하고 다르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네. 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예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이거죠.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유를 잘 보면 과거에 5%대 금리에서 4% 3% 금리 떨어지면 금리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제로금리까지 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나가서 어떤 전망까지 하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부동산이고 뭐고 안 남아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자산가격이 오를다. 이런 단순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자 유동성 많이 풀었어요. 자 경기를 살리려고 유동성 풀잖아요. 네. 그러면 가게는 소비하고 기업은 투자하면 그거는 자산 가격이 앙등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 실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도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무지하게 풀었는데 예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금이 금리가 얼마죠? 1% 혹은 그 주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참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SK바이오팜 한다. 그 진짜 로또잖아요. 몇 조 안 주는데도 훅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주택 시장이 워낙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대마다 그때그때 더 많이 오른 게 있고 덜 오른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왜냐면 아 그렇지 않고 장사하고 뭐 기업에 투자하고 또 가게 소비하면 임금이 늘어서 그죠? 임금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비도 더 늘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선순환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자산의 수요가 자산을 살려는 수요가 훨씬 느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지금 몇 년 동안 그게 거의 일방적으로 주택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저도 그 자금이 주시장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화량 늘리고 이런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모멘텀이 왔으니까 주택을 팔아라 과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택 주시장으로 확 가버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까 이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근데 왜 주식시장은 폭등 안 합니까? 네? 폭등 주식시장은 왜 폭등 안 합니까? 주식시장은 우리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예탁금이 더블이 됐어요. 25조가 늘었어요. 한 25조 하던 게 지금 예탁금이 50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가 40조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럼 40조 플러스 25조, 65조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거 개인이 사거나 살 준비가 돼 있죠. 네. 그거 누가 팔았죠? 외국인이 다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숨어 있는 게 네. 개인이 샀는데 개인이 팔아서 산 겁니다. 네. 펀드 환매. 네. 10조 이상 됐죠. 네. 그러니까 매매 주체가 네. 매수 매도의 주체가 한국 아파트는 한국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다 가게가 네. 법인 일부 포함해서. 네. 근데 진짜 법인 기업은 몇 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국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이고 한국 주식은 3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네. 그죠? 그 수급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바닥이고 네. 앞으로는 계속 오르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시장도 지금 초장님 말씀하신 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30대라는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본가들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처럼. 그런데 심지어 거기다가 정부가 유동성 확대하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못 들어가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30대 어떻게 대출을 일으켜서 그 주택을 사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대출 규제라는 주택을 사기 위한 그 대출. 네. 그걸 규제한 거란 얘기죠. 전체 대출은 줄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전용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광수 의원님 네. 말씀은 네. 마치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것처럼 주택시장도 법인이 팔고 개인이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리고 거고 다주택자 팔고 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이 더 많이 팔 거라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네. 그럼 이제 자산이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아까 소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왜 30대가 대출이 가능했냐.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출이 가능한 집만 골라 샀어요.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플러스 6억 원 이하. 그때는 그건 70%까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6억 원 이하도? 6억 원 이하는 규제 지역의 40%. 예.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자기 전세 살고 있는 걸 대출 받아서. 그렇죠. 이번에 뭐 규제한다는. 제가 전세를 2억 주고 사는데 3억 주고 사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되니까 3억 주고 사는데 그중에서 1억 5천을 대출 받습니다. 그렇죠? 집을 샀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요. 40% LTV 서울에서. 그럼 합쳐도 집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신용부 대출을 받아요. 그동안에는 구멍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막혔다 그 말이네요. 이런 구멍으로 계속 찾아들은 거죠. 이제 제가 예측하는데 자 2억 원짜리가 오를 겁니다. 2억 원이요? 네. 2억 원짜리 아파트 많이 뭐? 있어요. 엄청 많죠. 아주 지역 지방에. 예, 아니 그리고 막 외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 남산 밑에 많아요. 2억 원짜리. 그리고 모르시는구나. 저기 진짜 몇몇 구에 20평대 아파트 뭐 18평 아파트 있잖아. 이거 2억 원대 많아요. 많아요. 서울에도. 아니 자 서울은 모르겠어요. 외곽 지역엔 꽤 있어요. 자 이미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오르고 있고요. 빌라 오를 거예요. 빌라가 가격이 싸니까. 왜 싼 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예. 2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을 해줍니까? 네, 3억 이상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규제 지역이라도? 네. 내가 전세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소장님 틈새 시장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대출이 안 되는 원초적으로 15억짜리들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규제와 그리고 외국인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다주택자들이 팔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풀린 유동성 그러니까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주택 시장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질문 드리는 거는 자, 이제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이광수 의원이 더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총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업의 설비 투자로도 가지 않고 개인의 소비로도 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 유동성이 과연 총부는 대출을 지금 그 예를 들면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은 막아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나머지 대출은 굉장히 늘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출 구조에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 대출은 절대 집 사면 안 됩니다. 그 추적해서 뭐 페널티 있고 그런 시스템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유동성이 개인과 가게에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주택시장으로 가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 유동성이 약점이 있어요. 네. 금리가 높습니다. 음? 금리가 높아요. 시중금리보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유동성.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뭐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죠. 아니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나 이런 지금, 네. 지금 저한테 하루에 전화 5통이 와요. 네. 저축은행. 급해졌죠. 네네. 금리를 떨어지면 아 저기 사장님 제가 시중금리보다 싸게 해드리고 최대한 대출 많이 사서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남는 유동성이죠. 금리가 5% 6%입니다. 네. 이 금리 5% 6%를 받아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네. 그리고 중소기업 네. 여기 대출 엄청 나가잖아요. 근데 자영업이 어려워요. 네. 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지금 일례로 유통업 하는 사람 중에 무슨 아웃도어라든지 골프웨어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어요. 네. 엄청 호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취약 업종으로 분류돼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사실 자영업 대출이거나 소상공인 대출인데 사실 개인이 집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돈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살 수도 있다. 아,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유동성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유동성도 사실 합리성을 근저하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심리에 움직여서 뭐 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거 빚 얻어서 사는데 과연 내가 수익을 얼마 낼 수 있을까? 네. 나를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19년부터 독특한 변화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수익률? 상승률이. 부동산? 예. 네. 마치 정고점은 오르고 있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오른 폭은. 예. 그리고 또 하나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전체 시장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사는 수요는 아주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뭘 할 거야? 훨씬 더 규제를 강화할 강화하겠죠.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금리를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를요? 경기를 죽이면서? 그게 일본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더 충격적이거든요. 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전제를 우리 중앙은행이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방안 바꿔서 저는 그런 돈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 네. 그렇게 나와서 부동산으로 대거 들어와서 오르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는 한계를 노출한 것 같아요.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더 낮추고 네. 물론 제가 금리 전문가나 아니면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0.5%에서 얼마큼 더 낮출 수 있습니까? 기대치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5%대 3% 되시면 아, 더 낮출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사실 경제 주체들은 행동하는 양식이 기대감을 통해서 행동하잖아요. 자 유동성이 더 많아질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사야 돼. 네. 그런 플로우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집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유동성이 많아서 사는 거지 집을 사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많아질 거야 하고 사진 않는 것 같은데 집을 살 때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금리니까 대출 지금 제가 사업을 하거나 지금 소비할 수 네. 없는 상태까지 금리가 빠져 있고 유동성은 많은 거죠. 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 가야죠. 뭐 장롱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산을 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동성의 문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미국을 한번 보시죠. 미국은 유동성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회사채도 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사업용 부동산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부동산이 빠지고 있어요. 그 대신 반대쪽에 있는 주식은 엄청 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네. 사회의 그 자산 클래스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볼 때 네. 미국은 구조적으로 주식을 많이 장려하고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퇴직연금이라든지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부도 주식을 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사주를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회니까 주식이 오른 거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 글로벌리 뭐 이렇게 선도하는 기업보다는 비교적 야 이거 조금 좀 힘들어지는데 그런 산업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못 갔고 그러니까 나머지 유동성을 그러면 장롱에 있겠냐? 그러니까 어디를 가죠? 아니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이제 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는 집을 사지 말란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네. 아니 작년에는 안 그랬냐 이거죠. 재작년에는 안 그랬고. 강도가 약했습니다. 근데 아니,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그때도 유사일에 가장 강도가 셌다고 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이광수 의원님의 하락 전망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유동성. 그게 유동성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뿜뿜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모멘텀, 지금부터 딱 빠진다. 네. 이거는 네. 오히려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이광수 의원께서도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그 이 유동성 파티가 조금 더 연장됐을 경우에 이건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할까 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저도 이광수 의원의 시각에 상당히 동의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 고가권 아파트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 엄청 빠질 거다라는 네. 것보다 이제 어떤 그 한계치까지 왔고 임계치까지 왔고 이제 변곡점인데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는 속도가 결정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게 뭐 당장 빠진다는 거보다도 제가 한 발을 빼는 건 아니에요. 네. 방향성은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와 문제와 시점의 문제가 약간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유동성이 그거를 시간을 당기거나 빨리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전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주택시장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오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광수 의원께서는 최근에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뉴스들 즉 중저가 주택도 신고가 행렬 내지는 저렴한 주택들 이른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의 상승률이 높다 이거는 아닌 거다 그러니 그거에 초조해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팩트의 전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초조함이 사라지면 이젠 집값이 빠질 겁니다 라고 하는 전망을 들어보면 이제 김 프로께서 굳이 그런 반론을 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이 들어보면 야 근데 저렇게 쏟아지는 유동성들 저거는 계속 들어올 텐데 과연 초조함이 사라진다고 저 유동성도 그러니까 사라질까?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강세론자든 약세론자든 주택 시장 그것도 로컬 주택 시장의 그 입장을 반영하는 자료를 가지고 강세를 전망하고 약세를 전망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냐 이거죠. 전 세계적인 그 유동성이라는 그 환경 하에서 야 이게 실물로 안 가고 자산으로 왔네 라는 건 팩트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미국의 다우지수가 2009년부터 지금 12년 동안 물론 간헐적으로 조정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오르겠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몇 배씩이나 돈을 벌었냐 이거죠. 그거는 유동성의 힘이 거기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유동성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실물로 가서 수출되고 그래서 인컴 늘고 그래서 만약 그랬으면은 어떤 형태로 됐을 거냐면 전반적으로 실물과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투자 안 하죠. 기업들이 유보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가계도 마찬가지. 저축이 는다 그랬잖아요. 그 저축이라는 게 보면 10년짜리 5년짜리 예금 없습니다. 네. 대부분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1년 미만의 단기성 예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언제든지 해약해가지고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자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난 4, 5년 동안 주택시장에 넣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더 고착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온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풀어야 되는 숙명이 있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돈 받으셨죠? 정부로부터. 그죠? 아, 그거 유동성이잖아요. 몇 조나 되는, 그죠? 네, 네. 그리고 중앙은행은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낮추고 있고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글로벌리 다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 이 리스크 하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가게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무수익 자산에 그 넣어놓고 있겠냐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또 대부분 그 유동성은 어디를 가냐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속수가 빠르죠. 야 이게 이런 상태에서 내가 현금 갖고 있다가 내 자산 타락하겠네. 별로 내가 예전에 10억 갖고 있을 때하고 지금 10억 갖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자산으로 대입해보면 반토막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딱 잘라서 지금부터 고가권 아파트가 빠지니까 이게 모멘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큰 그림의 환경이 자산 가격이 지금부터 확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사실 유동성을 볼 때,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단순하게 유동성을 따지기는 사실 힘들고요. 금액이 뭐 M2가 얼마고 M3가 얼마고 M4가 얼마고 사실 여기에서는 좀 힘들고, 사실 전 유동성의 핵심은 유통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속도요? 네. 통화가 근원적으로 본원 통화가 발행되고 유통 속도가 나올 때 유동성의 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에 대한 전망이죠. 경기가 전망이 좋을 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사든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유통 속도죠. 근데 지금 현저하게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본원 통화는 증가한다고 난리치지만 본질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면서 전체의 유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일부 자산으로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는 한국에는 6억 이하로 쏠린 거예요. 최근까지는 강남에 쏠렸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 투자자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최근에 김포와 파주가 오릅니다. 네. 대출이 되니까 전형적으로 오늘만 사는 거죠. 내일 규제할 건데 왜 영화 아저씨에 보면 원빈이 그러잖아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너네는 내일만 살지 난 오늘만 살아. 너네 나한테 안 돼. 이러죠. 그거는 깡패의 세계만 그런 거죠. 우리는 내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볼 때는 단순하게 지금의 금리를 낮추고 한 게 아니고 경기도 봐야 되고 속도도 봐야 되고 이런 전체의 플로우를 보셔야죠. 그래서 스톡만 보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고가 난다고 그래서 2019년부터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내신 취득세 그동안에 보유세 감안해보면 수익을 낸 부동산이 많지 않습니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다 해보면 유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지금 금리가 낮춰서 지금만 생각하시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유동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전체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늘지 않다는데 왜 단순하게 중앙은행이 회사채 사준다고 까보니 이거 맞나요? 실제로 보니까 별로 사주지도 않아. 말만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 뉴스만 보고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게 엊그제 한알령 해제된다. 해제됐다. 한알령 주식들 15% 20% 오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갑자기 5%포인트 10%포인트 막 빠져요. 오늘은 다 빠졌던데요. 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보셔야죠. 그게 집이든 내 집이든 주식이든 왜 그냥 금리 낮춘다고 왜 갑자기 중국에 규제 푼다는 그 뉴스 보고 왜 갑자기 아모레퍼스픽을 사시는 거예요. 고점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모레퍼스 나쁘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보는 건 미래고요. 플로우예요. 저희는 미래에 투자하지 절대 현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집을 보는데요. 집을 사시면 6년 7년간 보유하셔야 돼요. 6년 7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 변동폭을 줄이려면 그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최대한 싸게 사야 된다고. 네.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못 기다립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삼진아웃이 아닌 야구처럼 하시라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괴롭죠. 괴로우세요. 어? 지금 제일 싼 것 같으니까. 예. 네. 맨날 보셔. 신문이나 어? 복덕방 가면 오늘이 제일 싸요. 쏘셔. 네. 아니 여러분 제가 수치를 진짜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울고 싶어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고 그 변곡점이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변곡점은 제가 볼 때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면밀히 체크 못할 뿐이에요. 시작됐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된 가장 큰 근거는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그 말씀하셨죠. 네. 네, 거래량 감소에 가격이 네, 안 오르기 시작하고 네.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 유동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좀 긴 흐름을 보셔야 되고 동곡점을 보시고 투자로 보시면 항상 변화에 좀 이렇게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겁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정말로 정부가 네.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이 우리 산업으로 이렇게 잘 유통이 되게 하려면 그 편중되어 있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유동성을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유동성을 줄일 재간은 없죠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네. 경기를 죽이니까 네. 그럼 세금 올리라는 거예요. 보유세를 정정당당하게 왜? 그게 이 정부의 아이덴티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경제정책의 핵심이에요. 부동산을 제약해서라도 여기 있는 유동성을 뭐 이 산업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혹은 자본시장으로 하겠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그죠? 전체 유동성은 증대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미시적인 정책을 하니까 풍선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계속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21번, 22번이 된 거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 지금도 나오고 있는 정책이 계속해서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쵸. 이 말씀이고 그쵸. 두 번째는 네. 자 그러면 대안을 줘라. 이 유동성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네. 그게 저는 주식시장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미국은 미국 집값도 좀 올랐죠. 근데 미국 주식 오른 것 때문에 치면은 좀 미국 집값은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왜 주식시장은 물론 미국의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죠? 금융환경도 같지 않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애피타이트도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어떤 그 성격을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부동산을 옥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열어줘라.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양도소득세 과세 방침이 확정돼서 정부의 이제 안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다. 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예탁금이 25조 늘고 네. 개인의 순매수가 40조가 됐어요. 네. 타이밍 기가 막히게 산 거죠. 지금까지 네. 놓고 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제약해주고 세금 더 높이고 이쪽으로 물론 주식시장을 버블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왜소하니까 주식시장이. 그죠? 맞습니다. 외국인이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 빠져나면 우리 완전 붕괴입니다. 네네. 외국인 비중 줄여줘야 돼요. 네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위해서라도. 네. 그걸 누가 받아야 돼요? 가계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인데 그걸 헐어서, 그죠? 이익 났으면 좀 팔아서. 그럼 팔게 해줘야죠. 뭘로 팝니까? 아니, 보유세 부담이고 무슨 세금 부담이 있으면 팔게 된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역에, 가격에 이걸 계속 이 정책을 쓰니까 잡히질 않잖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2018년대도 단군의 최고의 고강도라고 했잖아요. 당국에서도 하고 평론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6.17이 최고입니까? 또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본질은 다 빼고. 그래서 이광수 의원의 전망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저도 네. 주택 시장에 대한 선호가 없어요. 네. 투자 안 하잖아요, 제가. 네. 아시잖아요. 근데 정부의 정책은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너무 약하고 미시적이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 말씀하신 거에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좀 전제하고 싶은 건 전 당의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집값을 빠지기를 이거는 사회적으로 옳다 안 하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것도 당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근데 그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전망하는 거하고 연결관계는 없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는 청취자분들이나 3프로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제가 과거에는 집 사자고 막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의 효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코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정책이 안 먹히죠. 안 먹히는데 사실은 정책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책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빨리 나와요. 시장이 조금 틀끔틀하니까 바로 나왔단 말이죠. 얘기 좀 하다가. 네. 그러니까 정책의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핀셋 규제가 들어가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법인 규제나 전세담보대출, 뭐 금액 이런 것처럼 이게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돼 왔어요. 지금 네 번째 큰 정책이고 22번째인가요? 21번째인데 이 정책의 흐름을 쭉 그려보면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이 좀 더 세밀하고 막 이렇게 송곳같이 꽂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걸 보고 우리 참여자들이 이 정책을 보고 당장 뭐 비규제 지역이 어디고 개발 뭐 토지허가 구역이 송파고 강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을 읽어야죠. 아 시장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더 또 나오고 더 빨리 나오고 어 더 강력한 게 나오겠구나 유례가 없는. 그런데 이제 제가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마치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이다. 나그네가 옷 입고 가는데 해하고 바람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옷을 벗은 건 동화에서 햇빛이었어요.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옷을 저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2편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바람이 화가 났어요. 점점 더 그 바람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네. 그 지점이 저는 되게 불안해요. 지금 정책을 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정책을 어느 정책이 나와야겠다. 저는 이건 예측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예측하지 못하죠. 대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단순하게 바람을 부는 게 아니고 태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제가 그 말씀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리고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4년 동안 왜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하냐 이거죠.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제가 보기에도 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강남에 몇 도 무슨 동 무슨 동에 토지 거래 허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토지가 어디 있어요. 네. 아파트인데 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정책을 하냐 이거죠. 볼수록 올리라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아니, 점점 왜, 더 커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그거를 계속해서 지난 4년 동안에 예고만 하고 3년 동안 예고만 하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못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거죠.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혹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민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래요. 1번 예. 보유세를 매기는 데는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갖고 있는 집들을 당연히 보유세가 부담스럽거나 그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팔겠죠. 팔고 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로 몰려요. 즉 경기도권에서 판 주식은 그러니까 주택은 서울에 들어올 것이고 서울 판 돈은 모아서 강남을 갈 것이고 강남 판 돈은 모아서 강남 새 아파트로 갈 것이고 그렇게 모으면 이거는 집 팔아서 만든 돈이니까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더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파는 집들 때문에 생기는 매물은 그 뭐 6억대 이하 뭐 이렇게 해서 더 그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으나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거 팔고 나서 남는 돈으로 주식 안 하고 또 집을 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각할 다를 수는 있죠. 보유세가 높아지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집 숫자를 줄여서 하나로 뭉치고 비싼 집으로 가게 되면 주택이 양극화가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러면 우리 집값 잡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비싼 아파트 소수의 아파트 있잖아요.
20억, 30억, 아 20억도 비싼 것도 아니지. 40억, 50억, 60억짜리가 서울에 있다고 합시다. 네. 그게 몇 채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비버리힐스 가격, 비버리힐스에 있는 집이나 맨하탄에 있는 하이라이스 콘도가 1,000만 불, 2,000만 불 된다고 해서요. LA에 그냥 서민주택 사는 사람들이 그거 I don't care예요. 뉴욕타임스, LA타임스에 그거 보도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우리는 아니 그런데 네. 그게 전반적으로 다 상승시키니까 6억짜리도 상승시 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강남의 모 아파트 모 아파트 예전에도 엄청 비쌌어요. 삼성 아이파크 그죠? 요즘에 많이 평준화 됐지만은 뭐죠 그 도곡동에 그 삼성에서 지은 거 타워 팰리스 그죠? 아니 그런 아파트가 몇 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사회에 무슨 폐악을 끼칩니까? 그냥 그거는 그게 비율이 10% 20% 될 때의 문제지 그냥 소수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평창동이다 예를 들면 성북동이다 이태원동이다 가면 수백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라는 특성은 그게 오르면 그 다음이 오르고 그죠? 20억대가 30억이 되고 10억대가 20억이 되고 그런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만 끊어내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 저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으려면 아니 왜 저 한남동에 UN빌리지에 뭐 50억 60억짜리 그렇게 있어도 그건 문제 삼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 아파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매도한 거로 한남 UN빌리지를 사기보다는 아마도 거래 잘 되는 아파트를 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꽤 많은 그 다주택자들이 물론 9.13 이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없지만 이미 많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소급해서 뺏지 않는 한 보유세를 늘리더라도 나올 매물은 한계가 있고 언제 산 집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같고 주택 숫자도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매물이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은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또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소급 적용을 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뺏는 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야 이거는 집값 잡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법률에 소급 적용을 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게 진정 소급인지 부진정 소급인지는 따지고 뭐 토론하겠으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불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의 문제는 그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특정 자산이나 특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 정부마다의 정책의 방향이에요. 근데 똑같은 세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와. 그죠?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뭐 미시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으나 보유세라는 큰 대강의 틀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계속 억제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그냥 똔똔인 상황이었으면 먹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추세적으로 느는 국면이었고 그 유동성이 산업계로 또 소비로 가지 않는 특수한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힐 게 뻔하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전국적인 각 클래스별로 주택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다운시키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그걸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아닌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까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경기를 죽이지 않은 선에서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라는. 그 물론 그건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이거였네 해서 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괜히 이제 위원님께서 그걸 당하셨는데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하면 네. 보유세라고 하는 건 높이면 높이는 대로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매물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보유세라는 것도 시작되고 나면 그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규제가 되어버려서 마치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 충격이 한 번은 오지만
그 자체가 일상적인 규제가 되어버리면 아. 또 그 이후부터는 또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플러스 가격에 반영되나 또?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네. 보유세가 높은 나라 저 나라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네. 집값 상승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보유세 다 내면서도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있어서 그게 다 임대료에도 적용되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적용을 못하죠. 근데 그 보유세가 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그 보유세가 정부가 돈을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다른 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 정책에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서민주택을 많이 건설하거나 네? 공공임대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 근데 오셔서 진행을 하세요? 저희들이 얘기하고 진행자가 되셨어. 세 분이 토론하시고 제가 진행자가 되는. 아니 저 좀 색다르게 됐네. 일단 그 공통된 측면은 있는 거죠. 뭐냐면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저는 시장이 움직이는 동력 그리고 움직이는 요소는 두 가지다.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그건 뭐 이 기자님이나 삼프로님 다 계속 저희가 만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매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또 투자나 투기 수요가 시장을 움직인다. 여기서 뭐 주택 공급이 늘어나든 소득이 든가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규제가 누굴 규제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의 문제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외국 영향을 했는데요. 외국은 움직이는 동력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도 효과 자체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서프라임으로 엄청나게 빠졌는데 거기에서는 다주택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집값이 올랐느냐? 대출을 막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막 100% 120% 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출이 안 되고 경기가 위축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누군가 사줄 사람 없으니까 빠진 거예요. 거기는 보유세가 높든 안 뜯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왜 1주택자니까. 미국에서 보유세는 전혀 논란의 거리가 안 됩니다. 왜? 그건 뭐냐면 개인들은 다 한참은 걷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국의 독특한 특성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한국 시장에서는 보유세가 좀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 이제는 그 사업자가 우리나라는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예측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정책을 예측하셔야 돼요. 근데 자 보유세가 몇 프로 5% 10%를 예측하다는 게 아니고 자 방향성 정해져 있어요. 다주택자를 좀 더 말을 안 들면 시장이 안 될수록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보유세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입법으로 뺐든 말든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할 때 당연한 걸 예측하시면 돼요. 방향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 투자할 때 그런 거 투자합니다. 사람들은 다 늙는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안 늙는 사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식 오랫동안 사놓고 계시면 돼요. 뭘 그렇게 고민해서 그렇게 사세요? 근데... 내일은 해가 뜬다 라에 우리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뜨는 거에 배팅. 예. 네. 근데 사람들은 내일 태양이 안 뜰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규제를 예측할 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의 컬러가 어떻습니까? 컬러가 어때요? 다주택자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밖에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왜 희박해졌습니까?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아, 의석수? 민주당 180석. 네. 네. 이제 뭐 상임위원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좋다 나쁘다 제 당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너무나 우리가 예측하기 쉬워졌다는 겁니다. 아, 앞으로 미래가? 왜 여기서 갑자기 아니야. 보유세 못 올려. 다주택자 규제 안 할 거야. 난 그래서 한 차 더 살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두 번째, 다주택자들이 집에 안 파는 게 문제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투자나 투기 수요자들 문제였잖아요. 금리는 낮춰지고 있지만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로? 더 규제하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 것 같냐면요. 취득세를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주택을 또 하나 살 때. 아. 그러면 다주택자가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가 추가로 주주택은 안 사겠죠. 절대 안 삽니다. 네. 그러면 다주택자 수요가 감소해요.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해요. 그럼 집값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근데 왜 거기에서 여러분 무리하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에 역행해서 베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은 그러면 이번 대책, 뭐 특별히 이번 대책에 대해서 뭘 언급하시기보다는 그냥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강화되고 있다. 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만 사시지 마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이 풀리면 서로 다들 동의는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김 프로님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나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요즘 집을 안 팔거나 사는 사람들의 논리와 고민의 말단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네. 정부가 집값을 잡는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많이 눌려 있고 앞으로도 눌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보면 일단 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결국 그거죠. 대출을 안 해주고 세금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엔 그로 인해서 세금이 한 단계 툴썩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를 더 높이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계속 또 올라간다. 다른 나라처럼 한 번 쓸 수 있는 거고 이 보유세 자체가 문제라면 나중에는 되돌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은 저는 전공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게 전공법이지 지금은 공급을 안 늘리는 상태에서 대출을 줄여서 억누르고 있는데 계속 사고 있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야, 갖고 있으면 우리 편이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뭐냐면 대출을 줄인다는 게 지금은 이런저런 신용대출이니 전세대출이니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이 나가니까 그나마 경기가 괜찮지 우리나라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면 아시겠지만 통화량이 늘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화량이 안 늘어난다는 건 경제가 파탄된다는 겁니다. 네.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든.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풀릴 것이다.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테고 경기는 대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계속 이렇게 나빠지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당장 되겠어요. 똑같이 SOC 건설 아파트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정부가 다 사줄 거 아니면 사람들한테 아파트 사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될 텐데 또 똑같이 예전처럼 최경환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게 집을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자는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거 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집값과 근접할 것이고 그러면 투자하는 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출을 줄건 뭘 하든 간에 그냥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낮출 수 있겠으나 그게 몇 년이 되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중에 상승폭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부자들 순서로는 매물을 안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연 전공법이고 과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냐. 서울에서 필요하면 서울의 공급을 늘려주면 되고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갑자기 오를까 봐 생기는 문제인데 당분간은 오르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면 늘어나긴 늘어나니까 새 아파트도 공급되고 하니까 집값을 잡힐 수 있는 건데 이제 정부가 선택하는 건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아놓고 나중에 부작용을 나는 나몰라라 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욕먹는 걸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냐 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진행자께서 좀 임기가 5년밖에 끊어주시죠. 없는 여기 말이 너무 깁니다 여기. 아, 진행자 뭐 하십니까? 진행자.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 정부가 그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법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지. 늘려야 된다. 예.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어루만져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집값 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같이 세금도 올리고 공급도 늘려야죠.
근데 공급만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함의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뭐냐면 전공법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아까처럼 재건축에 대한 일시적 문제뿐만 아니라 땅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공급 늘리는 거요? 공급 늘리는 전공법. 네. 땅이 한계가 있잖아요. 서울에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위로 100층을 지을 겁니까? 불가능해요. 인프라가 안 돼요. 도로나 상수도나 이런 인프라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는 게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은 그래서 계속 올라야죠.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올라야 되는데 근데 가격은 사이클을 만듭니다. 사이클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처럼 무리한 정책 아니면 일시적으로 심리 등이 만지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조금씩 2, 3%씩 올라야 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사이클이죠. 이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앞으로 쓰면 갑자기 가격이 빠질 수 있죠. 제가 집을 안 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되신다. 사이클을 잘 타자. 그럴 때 사셔도 된다. 그러면 그럴 때 나오면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다시 또 대출 해주겠죠. 빚내서 집 사라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또 집을 안 사요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가장 필수 요건은요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 생겨요. 사이클에 유의하는 게 투자죠. 내 집을 사건 뭐든 사건 주식을 살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사이클에 주의하자. 아니 사이클이 없으면 계속 그냥 2, 3%씩 오르고 모두가 회피하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게 사실은 오늘 이렇게 또 돼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네, 사이클 발언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그걸 가격을 상대로 해서 가격을 가지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이제 주택시장은 조금 더 긴 호라이즌으로 주식시장은 더 조금 더 짧은 호라이즌으로 상대해요. 네. 그런데 네. 라이트 타이밍에 그 전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언젠가는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왜? 쌀 때 사야 된다.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비쌀 때 팔아야 된다. 그건 그야말로 저 위원님이 싫어하는 당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산 운용의 당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제일 쌀 땐지, 지금이 네. 제일 비싼 땐지를 분석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예측하는 게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해드렸잖아요. 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제, 싸냐? 언제 네? 싸냐?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싸다. 예. 네. 내년 2021년, 21년으로 요구하는 건 되게 무리다. 자,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 타이밍이. 네. 이 제가 위원님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이런 변수 저런 변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그 미시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아마 부분적으로 인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적어도 네. 적어도 그 분석이 향후에도 와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미 시작됐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변동성은 다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 추세로 전환됐단 얘기고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죠? 네, 네.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래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죠? 네. 고가 건 몇 개 이게 네, 아니고 네. 6억 원이든 9억 원이든 12억 원이든 30억이든 전반적으로 하향 트렌드를 타야 돼요. 네. 그것도 지역 어쩌면 지역에도 관계없이. 네. 물론 특정 개발 이슈가 있는 예외로 하더라도. 네. 근데 정말 그 시점이 지금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1년 전에도 지금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원성은 뭐냐? 네. 아이씨 그때 샀으면 훨씬 더 싸게 샀는데 내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다발했거든요. 특히 저가권 우리 30대 40대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들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의 그 전망에 동의해요. 네. 상당히 저도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한 채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만큼 지금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그 논법도 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라는 게 저는요, 제 위험이잖아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아니 그게 근데 이광수 저는... 위원의 위험이 아니고 네. 이광수 위원을 신뢰하는 소비자들의 위험이에요. 저는 여지를 두란 얘기죠. 저는 그건 타임 호라이즌을 좀 갖고자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저는 명확한 의견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틀리면 반성하고 맞으면 그럼 박수 받고 그러죠. 네. 그냥 시장에 나와서 강보암 약보아 뭐예요 그게? 아니 그리고 주택가격 안 좋다면서 실수요자는 사래 이게 뭡니까? 그건 이상해져. 자 제가 주장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네. 설득적이고 해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좀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도 다 경제적 주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필터링해서 들으셔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모두 다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작년 하반기. 아니, 작년 하반기. 아유, 작년 하반기 누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는 대체로 다 빠진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최기훈 그런데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대체로 네거티브 많았죠. 아닙니다. 적어도 올해 초로 시장. 바뀌었어요. 올해 초에 그랬어요. 작년 말에는 예를 들어서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하면요. 네. 전부 다 보합이었어요. 그냥 대부분의 의견이.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코로나가 떠지니까 다 빠진대요. 그러다가 또 요즘 지표가 이렇게 희석되면서 나오니까 또 대부분 다 오른다고 합니다. 강보합으로 바뀌었죠. 아, 요즘 시장 컨센서스는 강보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빠지는 데도 있고 오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강보합이죠. 저는 이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팩트를 갖고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제가 미래를 전망하는 건 명확한 게 있어요. 다주택자 매물 증가할 거고 투자 수요 감소할 거다. 그러면 공급 증가하고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안 빠지냐. 대신 타임의 문제인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속도로 빠지냐가 문제인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은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제는 시기가 좀 더 빨라졌다고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다주택자가 일부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대출 규제가 되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집을 판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팔아가겠다고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금 수요가 있는 층은 오히려 오르잖아요. 제가 3억 이하나 6억 이하를 예측하지 못한 건 제가 그거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요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거는 정부의 전적인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 30대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 취약자들. 저도 네.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제가 예측 못했으니까 네. 이광수 형이 예측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30대가 어떤 문제냐면 청약시장에도 못 들어가. 그죠? 무주택 기간 짧아서요? 네. 네. 가점 안 되니까. 애도 조금이에요. 한두 명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가점이 안 되니까 청약시장에도 못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고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대출되는 아파트에 몰려 들어가서 심리에 쫓긴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발언해도 됩니까? 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이런 겁니다. 전에는 경기에 선행하든 후행하든 주택 가격도 자산의 가격으로서 굉장히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움직여서요. 대세 하락기와 대세 상승기로.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때는 비싼 집이 빠지면 중간 가격도 빠지고 싼 집도 더 많이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초과잉 유동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 의원이 정책이든 뭐 고점이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광수 의원이 분석을 잘못하셨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더군다나 이런 사태를 누가 예고를 했겠어요. 그런 팬데믹.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주시장도 그렇습니다. 네. 국영재와 신경재의 주가 차별화가 확실히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네. 주식과 한국 주식의 주가 차별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예를 들면 이런 예전에 이런 저 짤 같은 거 많이 돌잖아요. 예를 들면 어유 우리 3억 30만 불이면 미국에 뭐 엄청난 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막 뭐 어디 뭐 저기 뉴저지 남부에 막 수영장 어? 있는지 수영장 있고 이게 3억입니다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요. 우리도 그게 요즘 뭐 구해줘 홈즈인가 보시면요. 이천 이런 데 있잖아요. 이천이니 뭐 서울 수도권 저 외곽에 있는 와 저게 3억이야 막 그래가지고 뭐 박난에 막 뒤집어지는 그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혹은 전국적인 아파트라는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그죠? 그리고 가격대별로 또 내 그 아파트의 건축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는 팔아야 될 때입니다. 혹은 이제라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분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대안은 이런 겁니다. 왜? 실수요자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실수요자도 투자인 거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그 집을 사고 싶은 본원적인 욕망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삶의 터전이고 맞습니다. 그 가게의 역사니까 맞습니다. 역사의 터전 현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지금 이 국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저가권 아파트가 그나마 투자든 실수여든 매수가 가능한 아파트고 지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고가권 아파트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저가권도 다 빠지고 전국적으로 다 빠집니다. 혹은 반대쪽에서는 네. 이게 조정이라니까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니까요. 네. 고가권 아파트 반등하면 저가권 네. 다시 반등할 겁니다. 네. 이런 분석이 네. 과연 네. 정말 실수요자들 혹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재테크로서 주식을 아 저 주택을 한 채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과연 정확한 분석이냐 생각해 볼 따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굉장히 따뜻한 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아 그게 표가 납니까? 네 그래서 아. 되게 사실은 되게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냐? 사회자가 편파적인데요. 저 왜 울컥했냐면요. 아, 저 때문에 집을 못 사신 분들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욕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저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시장이 갖고 있는 역할. 네. 저는 투자를 부동산을 찾아주고 있는 중개사 사장도 아니고 자문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애널리스트잖아요. 네.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입장이죠. 제가 지역을 분석하고 어디가 좋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만의 영역이 있어서 제 영역을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이 다 이거 스펙트럼을 받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제 역할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 지역들 보세요. 제가 조사했잖아요. 이 아파트들요.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나오면 집값 엄청 빠질 거예요. 그러면 사자고 제가 책을 쓰거나 할 수 있죠. 전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시장의 전체 흐름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내 집을 사는 국지적인 것도 고민하지만 아 그래 여기도 지역 이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네. 저의 역할인 거죠. 맞습니다. 제 역할을 그러니까 왜 리서치 센터에 보시면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스트레디스트도 있고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황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 저희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그냥 모른다고 하고 저기 부동산 찍어주러 다녀. 강의료가 1,000만 원이래. 너 보니까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떴더라? 그리고 3%에도 많이 불러다니고. 오, 너 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3%가 돈 안 줘도 저 여기 오잖아요. 돈은 조금 들죠. 아주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인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투자자분들이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전적으로 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로 네네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한 설득된다. 한 두 시간 가까이 우리 또 이광수 의원님과 좀 나눴는데 예. 근데 이광수 의원님 말씀이야 뭐 본인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내 틀에서 분석한 건 이거다. 내 뷰는 이거다. 뭐 그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뭐 시장이 다르게 갈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현재까지 팩트로 분석하건대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게요. 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한 달쯤 됐어요. 네. 이제는 찍어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제목이 이제는 찍어드립니다 네. 해가지고 그때 댓글도 좀 이상하게 많이 달렸어요. 그때 유튜브 그리고 그때는 상황의 변화가 조금 있다고 네. 이제는 살 걸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죠. 준비하라 그랬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6.17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논점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고 준비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과거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독특한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 추세도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으실 시간이 온다. 그냥 넉넉히 아이고 폭락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대신 그거의 시점이나 이런 고민들은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트래킹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 정책이 지금 뭘 나왔다가 아니고 뭘 나와서 나올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정책이 또 나오진 않는다. 변화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집 사는데 한두 달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꽤 뭐 큰 자산이니까 네. 지금부터 면밀히 보면서 준비를 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우리 또 이광수 의원님이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3프로분들한테 굉장히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너무 과하게 좀 반론도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해본 입장에서 이광수 의원에 대한 애정 때문에 너무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겠냐. 위원님 다치실까봐.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게 만약에 조금 빗나갔을 때 그 네. 그 판단을 믿고 절대 신봉했던 사람들이 너무 좀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에셋 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쭉 한번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으나 시작부터 우리 이광수 의원이 아주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쭉 돌려 들어가서 역할도 서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저 생각한게 2년 제일 많이 얘기하셨어. 2년 만만에 처음입니다. 이러기가 주식 얘기할 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애정이 있으셔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광수 의원님 말씀은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변곡점으로 판단이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이 그렇게 사기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가격이 나올 때 그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정부의 정책은 점점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잡은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좀 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광수 의원님과의 즐거운 시간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부동산 재밌는 타이밍이 올 때 다음에 역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순.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